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옛부터 공짜라며 사족을 못 쓰고 양잿물도 서슴없이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공짜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진다고 무시무시한 협박성 말까지 만들어졌지만 거지도 아니면서 심성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 들어서까지 말이죠. 문제는 이런 거지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거지근성이 우리 내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지근성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 공짜 좋아하고 또 추하게 공짜 바라는 마음을 다 드러내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지근성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자고요. 거지근성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얻어먹기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겠지만 거지근성을 말할 때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단지성이 정리한 거지근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미 첫 번째, 남에게 얻어먹거나 공짜로 뭔가를 바라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이게 모두 다 우리가 첫 번째로 뽑는 거지근성일 겁니다. 두 번째 의미, 자신의 노력보다 더 큰 보상을 바라는 허황된 심리. 어우, 여기서부터 찔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의미, 뭐든지 자기의 의지 없이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주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는 의지 부족과 노예 근성. 야, 거지 근성에다가 노예 근성까지 있네요. 네 번째 의미, 남으로부터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주면 화를 내는 지나친 기대 심리. 거짓 근성의 다섯 번째 의미, 매사에 무언가를 할 때마다 대놓고 보상을 바라고 그 보상을 바라는 정도가 자신이 한 것보다 더 큰 수준을 바라는 과욕. 거짓 근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 정리하고 보면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또 여러 종류의 거짓 근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테면 거지근성의 두 번째 의미였던 자신의 노력보다 더 큰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며칠 하지도 않고선 몸무게가 팍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 운동 얼마 하지도 않고서 근육이 양 울퉁불퉁 솟구치기를 바라는 마음, 외국어 공부 조금 하고서 양 샬라샬라 능숙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노력보다 더 큰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는 늘 우리 마음의 한켠에 있죠. 조급함이 불러내는 이 거지근성을 잘 억누르는 사람은 끈기 있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거지근성에 압도된다면 별 효과도 없으니 계속해봐야 소용도 없다면서 이내 포기하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뭐 이런 유형의 거지근성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거지근성을 경계하고 또 비난하는 이유는 바로 도를 넘어서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근성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친구와 연인 같은 친근한 관계이거나 통념상 사회적으로 상대보다 우월한 관계에 있는 선후배 사이 또는 비즈니스 관계가 얽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지근성을 보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관계형 거지라고 분류됩니다. 자, 관계형 거지들의 세 유형을 하나하나 꼽아보겠습니다. 거지근성의 첫 번째 유형, 뻔뻔한 거지형입니다.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한턱 쏘라거나 오늘은 네가 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상대가 빼도박도 못하게 난처한 분위기를 몰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얻어먹을 쿡님한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폭탄을 돌리다 보면 결국 자신도 한턱을 쏴야 하는 순간이 돌아오게 되지만 이럴 때도 지갑을 놓고 왔네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고 피하려 듭니다. 그 뻔한 수가 다 보이죠. 이런 뻔뻔한 거지형은 친구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갑을관계를 이용한 뻔뻔한 거지들이 아주 많은데 하는 짓들은 거지 단계를 넘어 흡혈귀이자 범죄 수준으로까지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울어진 관계 속에서 갑질이 일반화, 관례화되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교수와 대학원생 관계가 이렇고 의사와 제약회사 영업사원, 약국과 또 제약회사 영업사원 관계도 이렇다네요. 거지근성의 두 번째 유형은 눈치형 거지입니다. 주로 오래 유지되어 온 친구 관계에서 이런 눈치형 거지가 많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차마 뭐라고 말하자니 쪼잔한 사람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에휴, 참고 말자 뭐 그러면서 돈을 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형 거지는 서너 명이 밥을 같이 먹고 계산할 때가 되면 계산서를 절대 먼저 집지 않습니다. 대신 외투, 가방 등 짐 정리를 하며 나무 늘보 마냥 갑자기 행동이 느려지거나 계산 타이밍을 잡아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죠. 그렇게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그 사이 계산은 이미 끝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눈치형 거지는 정말이지 타이밍의 귀재입니다. 자신의 이런 거지 근성을 친구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도 돈 굳었다 뭐 뿌듯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엽고 불쌍하니까 눈 감아주는 거죠. 타이밍의 귀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얄팍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거지근성의 세 번째 유형, 여우형 거지입니다. 여우형 거지는 주로 이성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남성분들 데이트하면서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예쁜 후배 여학생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사주셨죠. 아이고, 그 돈만 모아서도 일찍이 집 한 채는 더 샀을 수도 있겠어요. 그쵸? 뭐 자기... 어? 돈이 많이 사줬어? 반지값 내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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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값 내놔. 자기 반지 자기 반지 자기가 사는 거지. 야, 그때 우리 사이가 그럴 사이가 아니었어. 그런데 결혼하자고 반지 사주고서는 그 반지값을 받는 사람이 어딨어? 계산 철저해야지. 뭐 자기가 예뻐하고 또 그 예쁜 상대로부터 마음을 얻고 자기가 좋아서 돈을 낸 거니까 뭐라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아유, 그냥 얻어먹으려고 달려드는 여우들 많습니다. 의례, 남녀가 만나면 남자가 사는 거지 생각하고 나오는 여자가 있으니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이겠습니다. 남자면 뭐,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쪼잔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울며 겨자 삼키는 격으로 참는 거죠. 그러다 헤어지면 본전 생각나는 거고 말입니다. 상대의 호감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다니며 뜯어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어장관리한다고까지 얘기한답니다. 스스로 수산업에 종사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거지는 환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관계의 빌부터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푼 이익 보자고 그 귀한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렇게 생각해보자니 거지근성을 가진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상대방을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친구 말하지만 마음은 다르게 있는 거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도 귀한 친구들에게도 거지근성이 나오지 않도록 꼭꼭 잘 다스리고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